오늘 제가 놀 생명줄이야. 오늘 짚라인 만들려고요. 출발 지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달려도 끄떡 없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로프가 무게를 지탱하는 무게도 상당히 큰데, 처져 있게 되면 혹시나 짚라인을 탈때 아래로 추락을 하든지 아니면 바닥에 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탄탄하게 로프를 묶어 놓으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로프는 팽팽하게 매주셔야 돼요. 손이 끌리지 않게 매듭을 네 군데 지어서 위에다가 달아놓고 그대로 줄을 타고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밀리지 않게. 아니, 뭘 만든다 그럴까? 제가 여기서 저까지 가는 우리 그 기구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주차 하강하는 거? 네, 짚라인. 아, 짚라인인가 이거 뭐?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제가. 그거 타고 가는 거야, 이제? 네, 이거 타고 저기까지 갈게요, 언니. 잘 다녀와. 잘 다녀와. 네, 화이팅! 파이팅! 그 생각이 나네. 재밌죠, 아버님? 아버님, 한번 도전? 나 허리 아파서. 오랜만에 보니까 좀 네. 새롭네, 마음이. 옛날 생각이 나네. 계속 타고 놀고 싶은데요, 이거? 그요? 예. 네. 몇번더 탈까요? 한번더 타봐. 한번더 타봐.